자치분권, 어쩌면 시대적 사명입니다. 국정은 결국 민생이어야 되고 민생은 결국 자치분권이 돼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외롭고 먼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자치분권 일을 하시는 분들을 뵈면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그분들의 가슴엔 벌써 커다란 멍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힘내십시오. 국민의 힘이 자치분권에 결집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뜨거운 박수와 함께 제1회 자치분권 대학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분권 대학이 됩니다. 자치위원이라고 해서 자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우선 교육이 계속 되면서 이런 자치분권대학 이런 저기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대학 좋습니다. 서구에 살면서 그동안은 저희 일상 가정에만 충실하고 제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졌어요. 이번에 자치분권에 이런 정보를 알게 돼서 듣고 나서 자치분권이라는 게 조금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는 제가 느끼고 가요. 이렇게까지나 많이 오실 줄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만큼 지역이든지 보통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자치에 대해서 많이 큰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주민들과 지역민들과 지역의 공동체까지 내려갈 수 있게 강의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분권 대학 화이팅! 화이팅! 자치분권 대학 화이팅! 자치분권 국회에서 시작합니다.
네, 발제하기에 앞서서 자치분권 대학이 있기까지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표시는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들 모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교수님들 모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자, 모두 우레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그 자리에서 자치분권이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단체장님들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레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미나 주제 발표는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자치분권 시대,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이란 주제로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자치분권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 지방자치를 왜 해야 할까? 전국이 다 평준화돼야 되는가? 아니면 또 차별화가 돼야 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1948년 헌법이 제정되면서 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시기는 일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서 주민의 어떤 권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부여된 권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이거 자체가 내무부에 소속된 밑에 단체다, 이런 의미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방사무와 국가사무를 보면 저희가 봤을 때 중앙집권적인 국가라는 거 확실하죠. 사말자치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중앙집권적인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장기 저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OECD 전망에 의하면 2060년까지 1.6% 성장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만도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OECD 국가 중에서 점점 10위권 쪽에서 26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비교 생각해 보면 세월호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시간 50분 걸렸습니다. 부처별 대책본부 구성수가 10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기관리센터의 재난관리 인력은 한 명입니다. 만약에 이걸 진도군에다가 줬다고 하면 저렇게 늦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지방정부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정부들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처리하지 않나요? 전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본부를 구성하고 대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때도 좋은 그 대조가 됐었죠. 지방은 팔을 걷어붙였는데 중앙은 거의 손 놓은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박원순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직접 진두지휘하겠다 하면서 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시는 여러 가지 음압 격리병실을 확대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쭉 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것이 메르스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는 데만 해도 한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방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혼란도 줄이고 훨씬 더 빠르게 대책을 세워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이래로 1700만이 연인원이 모였다고 하는 촛불 시위, 세계적인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치 평화 시위가 있었던 그 근저에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성숙한 시민의식, 체류탄 하나 없고 화염병 하나 없고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았던 이런 시위가 아마 역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묵묵히라는 우렁각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촛불 집회에 지원하는 현황을 보면 투입 인원이 15,00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 지원이 1,000대, 안전관리 요원이 6,000명, 그리고 소방관이 5,000명, 환경미화원이 4,000명, 화장실 200개, 지하철이 연장되고 버스가 증차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끝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됐죠.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우렁각시 역할을 했다는 건 나중에 알고 있게 됐는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서울시만 그런 건 아니죠.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촛불 집회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안정된 상태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방정부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신라고 북가좌동이 침수지역이었습니다. 제가 구청장 될 때 현대백화점 앞 굉장히 번화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앞이 약국이 거의 한 무릎 정도까지 물이 찹니다. 비가 많이 오면 북가좌동에도 제가 갔었는데 무릎 이상으로 물이 찬 이런 거를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수 방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기에 공사를 하고 투자를 해서 130mm 이상 온 그 호우가 오는 때도 있었어요. 금년도에 전혀 피해 보고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금년에 침수 피해 신촌이나 북가좌동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사를 잘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앙정부가 했던 전북 정읍의 소성지구의 배선 개선 사업 613억이 투입이 됐습니다만 홍수 범람을 막기 위한 이런 효과가 미미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를 가장 현장 가까운데 잘할까? 현장 가까운데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충성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지방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의 실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은 8대 2입니다. 그런데 재정사용은 거꾸로 6대 4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란 저희가 2를 거둬서 6의 업무를 하려고 하면 4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4를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보조금과 교부금의 형태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마음에 드는 대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재원 배분에 왜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외국의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거의 5대 5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대 2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항상 4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앙정부는 우리 지방을 어떻게 보느냐? 축제 예산 많이 편성한다. 지방선거 의식해서 선심성 예산 쓴다. 재정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저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8대 2의 구제를 6대 4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은 7대 3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국세 중에서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넘겨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1년에 한 9조 정도 거칩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무슨 얘기하냐면 양도소득세 지방에 넘겨주면 중앙정부가 경기조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된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문제를 조절할 때도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못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어떤 이유를 대냐면 기재부는 유능한데 지방정부 공무원은 이걸 잘 해낼 수 있겠느냐 무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정부의 실력도 충분히 성숙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하는 정도는 지방정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기 조절을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중앙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더 이상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앙정부는 기재부 중심으로 재정을 쥐고 있는 중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여전히 기재부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한 지방분권에 대한 위기의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방분권에 대한 이런 행정협의회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개헌분권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정부 예산 낭비 사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창대교 혈세 낭비 8억 800억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미도 인천의 은하레일 853억 혈세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의 경전철 2천억 낭비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어떻게 낭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자원외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22조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22조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이거 앞으로 조사해야 될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4대강 사업 22조 사업비 들어갔습니다. 연간 관리비 1조입니다. 이걸 복구하려면 65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자치분권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온다. 이런 것이 헌법 1조 1항과 2항입니다.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이러한 형태의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해야만이 8대2 구조를 6대4로 바꾸지 않으면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분명한 판결을 내리면 재정에 대해서 더 이상 기재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헌법 1조 1항에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는 이러한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 외에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자치권 그리고 지방에 있어서의 입법권, 재정권, 복지권 이런 것이 함께 기재가 되어야 되고 분명히 이번에 우리가 분권운동을 통해서 개헌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자치정부의 새로운 역할, 결국 저희는 우리만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서로 동등한 형태의 독립적으로 하면서도 서로 자치적인 기능을 인정하고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방정부 안에서도 주민과 함께 책임을 지면서 동네 자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와 권한을 우리 지방정부도 주민에게 주기 위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만 대고 우리에게 권한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권한을 받고 재정에 대한 분권도 받고 동시에 책임도 지겠다. 이 얘기는 만약에 분권이 되어져서 지방자치가 되어졌는데 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면 일본처럼 파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그러한 것을 넣지 않았습니다만 지방재정이 만약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창대교나 은하레일이나 이러한 것처럼 낭비를 한다고 하면 그 지방정부는 자치권을 박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조정하면 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는 서울은 인구 중심이고 지방은 지역 중심이 돼서 큰 예산을 받아가더라도 주민에게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SOC 사업으로 필요한 낭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축제 예산이라도 서울과 지방을 보면 지방에서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축제 예산 쓰고 있습니다. 책임을 부과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부여져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 주민들과 함께 참여 권한을 주민에게 주겠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치고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 결국 각 지방정부는 다양한 그릇의 지방의 삶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 분권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문석진 구청장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중앙 집권하면 획일적인 붕어빵이 많아지지만 지방 분권하면 다양한 붕어빵이 많아져서 국가의 경쟁력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캠퍼스 중간 운영 보고를 겸해서 자치 분권 시대의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주제로 자치 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우정욱 사무처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치분권대학 지금까지 운영된 것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지금까지 그 자치분권대학에 총 925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11개 캠퍼스 12개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넘겨주세요. 총 925명 중에서 시민이 433명, 주민자치위원이 260명, 공무원이 229명, 군의원이 3분이 수강을 하셨습니다. 연령대는 30대, 40대, 50대, 60대 저렇게 지금 보여지고 50대가 35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927명 중에서 총 수강생 중에서 수료생은 449명, 앞전하고는 조금 이제 캠퍼스 개수 숫자가 달라서 그런데 449명이 수료해서 72.54% 평균 수료하고 있습니다. 수료는 전체 출석의 80% 이상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료율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수료율은 82.86%, 시민 수료율은 72.3%, 공무원 수료율은 68.97%. 아까 교수 보고에서 강의를 하러 갔을 때 시민들이 가장 이렇게 빨아당기는 힘이 크다 그러셨는데 공무원들이 역시나 수료율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강의 평가입니다. 저희가 모든 과정을 마칠 때마다 강의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결과에 매우 만족과 만족이 81.35%, 그 다음에 공무원의 만족도는 90.16%,
시민의 만족도는 79.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루하다, 힘들다 이런 평도 있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재미있다, 유익하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개설 적절성, 참여 경로, 강의 참여 목적 달성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이 개설이 적절하다는 매우 그렇다가 155명, 그렇다가 131명, 그러니까 상당히 개설 과정이 적합하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경로는 홈페이지, SNS, 언론 보도, 지인 소개, 기타 이렇게 골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참여 목적 달성 여부, 강의에 참여했을 때 내가 목적을 달성한 것 같다. 매우 그렇다 86명, 그렇다 171명, 보통 49명 이렇게 전반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에서 불구하고 강의 평가와 목적 달성은 높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기간, 지금 이 교육기간이 기냐 짧냐 적자냐 물었을 때 현 상태가 만족한다 191, 짧다 92, 길다 25.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 강의 시간도 현 상태에 만족한다가 220명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이나 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만족 상태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 시설이고 그다음 강의 평가 통계 자료 이런 부분인데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시설은 지금 저희가 각 시군별로 이렇게 캠퍼스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준비 및 운영 평가에서는 매우 만족, 만족이 수업 준비나 운영 평가에서는 지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교육 운영과 강의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개설을 하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될 점들을 수강생들이 지금 답을 주신 겁니다. 쉬는 시간을 10분 이상으로 희망한다. 뭐 전문 지식을 요하는 과목을 강의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지금 교수님들께서도 이 강의를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과 그 다음에 전문 과정을 좀 더 심화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현재의 수강생들은 좀 더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그 지방정부협의회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가 이 자치분권 대학을 운영하는 목적 유엔 경제사회국의 기도 베르투치 처장께서 분권화를 권고를 하면서 분권화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경로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권고하셨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런데 첫 번째가 뭡니까? 분권화 과정을 이루어지는 입법 체계, 그 다음에 재정 분권화,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개발, 그 다음에 시민 참여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정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가 종래 처음에 협의회 창립했을 때 입법 공장과 자치분권대학 이 두 축으로 굴러가겠다고 그랬는데 입법 공장은 정부가 바뀌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니까 저희는 인적자원개발에 지금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방공무원 교육을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행정자치부가 지방행정연수원을 설립을 해서 팔도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느냐. 기본교육과 직무교육과 리더십 교육과 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공직가치, 직무역량, 뭐 직무전문, 핵심역량, 리더십, 자기개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럼 이런 교육들이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한테는 어떤 평가를 낳느냐. 이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수요조사, 이게 지금 적절한 교육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51.9%가 수강생들이 적절하다고 그랬고 전이효과, 이거를 배워서 지금 과연 쓸모 있느냐 물었을 때 48%가 뭐 쓸모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앞전에 저희가 했는 자치분권대학의 강의와 이 강의를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치분권 교육을 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는 사이버 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이버 교육 커리큘럼이 이렇게 짜져 있다는 겁니다. 이 지방자치제도 사이버로 들어가서 공무원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여기 공무원도 계십니다만은 틀어놓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강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뭐 70년대 아주 지루한 형태로 돼 있어서 수요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우리 지방 자치분권 대학이 기본적으로 가야 될 것은 자치분권 지방 정부의 인적 자원 개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 지방 공무원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시민 사회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하는 모든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유튜브에서 자치분권 대학을 치면은 모든 강의가 모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다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컨텐츠가 지금 축적돼가면서 강의를 보고 듣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수 역량과 학습 역량을 결집을 하면은 나름대로 그게 굉장한 지식의 보고가 되면서 자치분권에 기여할 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정욱 사무처장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은 이기우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이기우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정토론 발제를 해주실 이구근 교수님과 토론을 해주실 한상희 교수님, 김순은 교수님, 장호순 교수님, 이인수 교수님께서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우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게 받은 이기우입니다. 그 2부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은 자치분권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중심으로 하되 그동안에 나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우리 자치분권대학이 생기면서 이제 이 지방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즉 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바뀌어서 지방을 바꾸고 그 지방이 바뀌어서 국가를 바꾸어 내자 하는 것이 이 자치분권대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지정토론은 이구운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겠는데요. 한 20분 정도 해주시고 종합토론은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겠는데요. 우선 좀 그 오늘 종합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건국대학의 한상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한동대학의 이구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김순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순천향대학의 장호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건국대학의 이인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구근 교수님께서 한 20분 정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뭐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좀 우리 주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촛불 혁명이라고까지 부르는 놀라운 변화가 지난 1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요새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특별히 미국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묻고요. 뭐 미국에서도 탄핵 뭐 이런 말들이 아마 왔다 갔다 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쯤 우리가 한번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0만 명씩이나 광화문에 모였던 그 시민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 있는가?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민들의 역량이 모아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시민들은 어디 있는가? 최근에 저희 집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주일날 저녁마다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요. 효린의 민박이라고요. 이효리 그 잘 안 보시는가요? 이효리 씨 부부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좀 거기 정착하고 살고 지금 이제 민박집을 운영해서 전국 이곳저곳에서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또 어르신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찍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안 보시는 분들은 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아주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희생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와 내 가까운 그 친구들과 또 이웃들이 함께 서로 돕고 아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들을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까지 포함해서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는 자유의 가치를 적어도 이효리 씨의 세대보다 젊은 분들은 그 본능적으로 공감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효린의 민박에 일찍 어머니를 여인 그 세 친구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제주도 우도에 가가지고 그 남동생 하나가 이렇게 바닷가에서 노는데 누나들 둘이 그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그 아무 이야기도 아닌데 옛날에 엄마가 어땠다. 그 젊은 친구 이름이 하민인데요. 하민이가 어쩌다 저쩌다 했다. 그 얘기 별것도 아닌 얘기를 찍어가지고 그 방송을 보고 저희 집 식구 6시 다 울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무슨 조국을 근대화하자든지 월드컵 4강을 가자든지 이런 식의 큰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이야기들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진심으로 소원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효린의 민박에 그 프로그램에 제가 불만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함께 그 민박집에 모여서 도란도란 이런저런 얘기하고 함께 즐기는데요. 그 장소가 제주도 애월이거든요. 제주도 애월 사람들은 안 나와요. 장보러 이마트나 잠깐씩 갔다 오고요. 그 이효리 씨가 요가하러 잠깐 갔다 온 거 외에는 제주도 애월에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과의 함께 엮어지는 삶의 이야기는 아직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효린의 민박 시즌2가 되면 이제 효린애가 민박집도 운영하지만 실제로 애월에 계신 해녀들과 또 거기 계신 그 농장 주인들과 함께 엮여가면서 주민총회에도 참여하고 주민자치회에도 참여하고 뭐 이러는 모습들이 그려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지금 딱 그만큼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치분권의 나라로 다시 변하려면 지금 효린의 민박에서 정말 효리가 애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만큼을 어떻게 채웠으면 좋겠는가에 관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88페이지 이하에 제가 써온 짧은 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 자치분권 대학의 운영진을 포함해서 저부터도 이 분권 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콘텐츠, 새로운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한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너무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콘텐츠가 새롭지 않으면 금방 채널을 돌려버리고 자치분권대학도 이 새로운 콘텐츠가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좀 실증을 느끼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치분권이라는 게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에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라고 불러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자치사무가 뭔지 잘 모르시고요. 지방자치법도 잘 모르시고 우리 지방자치 역사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관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만은 우리 헌법도 잘 모르시는 일반 시민들에게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새로운 콘텐츠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어떤 문제제기에 부딪혔습니다. 과연 이 자치분권대학이 새로운 콘텐츠를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가? 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새로운 콘텐츠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관점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중앙집권적으로 살아도 삶은 삶인 것이고요. 자치분권적으로 살아도 역시 삶은 삶인 것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그 콘텐츠들은 이미 그냥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들 앞에 제기하고자 하는 질문은 관점을 정반대로 바꾸어서 중앙집권적이 아니고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삶을 새롭게 살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용은 같은데 관점을 정반대로 해서 지금까지와 조직 방식을 달리하는 것, 제가 자꾸 좀 우스개로 말씀드립니다만은 같은 냉장고에서 나온 이 재료를 요리사가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그 15분짜리 요리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치분권대학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관점을 달리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어질 수 있는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타인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바꿔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때의 관점의 근본적인 변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영어를 쓰자면 탑다운 어프로치에 익숙한 것, 뭐가 막히면 위를 보고 위에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뭐라고 시키는지를 묻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보다 아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한, 이게 탑다운 어프로치라면 정반대로 밑에서 위로 버텀업으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바뀌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자치분권대학의 모든 프로그램이 관점을 탑다운에서 버텀업으로 바꾸어서 이 문제를 다시 조직해보는 일종의 실험실 같은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중앙정부가 이걸 이렇게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발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중앙집권주의와 좀 이렇게 어떤 반대되는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저부터도 좀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자치분권대학은 그런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또는 중앙권력의 비능률, 비효율, 비민주성에 대한 이런 비판에서 멈추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 바텀업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좀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뭐 공부하는 학자인데요, 학자들이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백 드리건데요, 제가 아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집하고요, 저희 학교 아카데믹 팔리틱스하고요, 제 연구실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외에는 KTX 시간표, 제가 포항에 살거든요, 뭐 이 정도밖에는 몰라. 이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공부하는 분야에서 뭔가를 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구체적인 오산시나 은평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들을 어떻게 재조직할 수 있는가, 버텀업으로 재조직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부터가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 아는 바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내용은 지방정부에서 일선에서 뛰시는 일선 공무원들, 또 지방분권 활동가들, 또 정치인들, 이 문제에 관해서 애를 써서 현안을 붙들고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려고 하니까 자칫 분권적으로 생각하고 투쟁하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탑다운 어프로치로 이렇게 금방 바뀌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저는 저 같은 학자들과 이런 그 실제로 문제와 함께 계시는 공무원들 또는 활동가들과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 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뒷부분에 조금 썼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 어떤 문제를 하나 놓고요, 그 문제, 그 실패 사례이면 더 좋습니다. 그 문제를 과연 자칫 분권적으로 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가지고 그 실무자들하고 학자들하고 또는 이 두 그룹에 속하지 않은 제3의 인물들하고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한 수년 전부터 네팔에 가서 매 방학마다 전공이 다른 한 7명의 교수님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의 기업을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네팔에 가서 네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그 가르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네팔 학생들이 그 일주일 동안 한 4번 정도 그 소셜 이코노미에 관한 비즈니스 플랜을 발표하고요. 저희들 그 전공이 다른 한 그 7명의 교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계속합니다. 근데 처음에 가지고 온 걸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그러면 막 혼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다시 가지고 오면 좀 더 나아졌는데 이것도 방향을 잘못 잡아서 또 막 혼내요. 되게 재밌는 거는 한 10팀 정도가 하는데요. 다른 아이들이 혼나는 모습을 다른 친구들이 다 봐요. 한편으로는 그 혼나는 모습이 재밌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자기 그 차례가 다가오니까요. 또 재밌는 거는 이런 과정을 하면서 이 사회적 경제에 관한 교수들 사이의 이견이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 앞에서 한국 교수들끼리 입장이 달라서 막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이 다 같이 봐요. 제 생각에 지난 한 4년 정도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의외로 이런 방식의 교육이 성과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자치분권 대학의 그 일방적인 강의 중심의 이런 포맷에 이게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3박 4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참여하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이 좋은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나 아니면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 교수들이나 활동가들 한 7, 8명이 패널을 만들고 그래서 한 10팀 정도가 발표하고 나서 잘된 사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말이 아니다 라고 해서 막 비판도 받고 그 다른 팀에서도 비판하고 그래서 한 3박 4일 동안 다른 생각 다 끊고 어떻게 하면 자치분권적으로 이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또 집행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제가 표현을 조금 너무 심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구워지는 3박 4일 동안 자치분권의 방식으로 이렇게 요리가 되어 나오는 그런 식의 교육 방식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방적인 어떤 그 지식 전달하는 강의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여러 강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훨씬 더 프로페셔널한 강의를 축적해 가면은 동영상 강의들을 먼저 이렇게 듣고 와서 오히려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 요새 이제 플립드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대학에서도 많이 좀 시도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점,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관점을 중심으로 자치분권대학의 프로그램이 바뀐다고 하면 저희 같은 교수들 또는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집권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고 자치분권적인 삶의 방식이 궁극적으로 왜 옳은가? 또는 왜 그것이 더 권장할 만한가?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입증하고 또 계속해서 그것으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시민들이나 실무자들이나 어떤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지금까지 익숙한 중앙적 집권적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막아서는 역할을 저희 같은 학자들이 좀 각각의 전공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참고자료를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쓴 두 편의 에세이인데요. 그 각각이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좀 문제를 어떻게 다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또 자치분권의 방향이 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더 본질에 가까운가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 써본 것이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교재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92페이지 맨 윗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자치분권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 현실의 비판, 사례 분석 자료 및 실습, 자치분권 정책 기획 및 실습, 전문가 컨설팅, 자치분권의 세계관적 정당화, 이런 정도의 플로우를 가지고 교재도 만들고 교육과정도 좀 만들고 일반 시민들에 관한 교육과 또 실무자 또는 또 일선에서 일하시는 특별히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제 좀 나눌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구은 교수님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관점을 바꾸는 실험실이 자치분권대학의 강의가 되게 하자 말로 이해를 합니다만 적절한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토론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우선 아까 이구은 교수님 발제 내용에 대한 말씀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자치분권대학의 교재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또 그 교재를 편찬하는데 그 교재 편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뭐 이런 데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한 5분 정도의 말씀을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상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가나다 순으로 하면 제가 제일 끝에 하는데 갑자기 처음에 하네요. 저는 이훈 교수 발제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효린의 민박 이야기하는데요. 그 재밌는 이유는 아이유가 알바를 하고 있죠. 그 점을 좀 놓친 것 같은데요. 지난 촛불집회 때 엄기호라는 분이 이제 촛불 집회를 보면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광장의 조정 그리고 그 일상의 울정, 조울정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난 정부의 그 실정 또는 그 적폐에 분노하면서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면서 모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였다는 사실에 아주 큰 기쁨을 느꼈고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함성을 지르고 난 다음에 주말에 그는 함성을 지르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또는 자기 직장에 돌아가서는 그런 함성을 지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촛불이 가지는 현재의 모습이고 현재의 한계입니다.
자기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분노할 수 있고 그 분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고 공유된 것을 힘으로 발산할 수 있습니다만은 직장에서 느끼는 분노 적지 않죠. 정말 직접적인 자기 삶의 분노거든요. 마을 공동체에서 느끼는 애로점 또는 가정에서 느끼는 한계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말하지 못하고 또는 연대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제 촛불 집회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와거리라는 데서 시민의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대표하느냐? 나는 내가 대표한다. 이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아주 노골적이고 이제 강력한 그런 요구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의지, 자신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자기 생활 공간에서는 내뱉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자치의 문제로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문제, 거대담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분노할 수 있고 또 쉽게 분노할 수 있는 역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또는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은 우리 시민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민주화는 여태까지 운동의 민주화였고요. 중앙정치를 향한 민주화였고 중앙정부를 향한 민주화였습니다. 지역을 향한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사실 뭐 이런 말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서울시 그 뭡니까 그 정보공개 심의회 일을 맡고 있는데요. 아주 조그마한 정보조차도 그 지역의 관료들이 내놓지 않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해버립니다. 정보가 비공개되버리면은 주민들은 판단을 하지 못하죠. 판단을 하지 못하면은 정보가 없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기의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공론화되지 않으면은 연대할 수 없고 연대할 수 없으면 힘이 되지 않죠. 서울시의 개마인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 같은 마을총회의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산의 재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헌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정치화하고 조금 넓은 의미에서요. 그것을 모두의 어떤 공통된 관심사로 만들어내고 공통된 요구로 엮어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사실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결국은 재정부에서 재정부에서 그 관료들이 하는 중앙 관료들이 하던 일을 서울시나 또는 동대문구나 뭐 이런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관료들이 하는 것을 이전되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기 가로수길에 우장창창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임대해서 그 곱창집회가 장사를 잘했더만은 건물주가 바뀌면서 갑자기 나가라고 그래요. 사실 그 장사를 잘해서 영업가치가 올라간 부분들을 건물주가 독점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은 그러면 입 닫고 있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장사를 잘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 시민들이 가서 또는 전국에 있는 가로수길을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팔아줬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로수길에 갔기 때문에 가로수길은 유명해진 것이고 그 유명해지는 가운데 우장창창하는 곱창집은 장사가 잘 됐고 그러다 보니 그 건물의 가격은 높아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상승된 가치를 누가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정치의 문제거든요. 건물주가 가져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상인이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가로수길 주민들이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또는 서울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런 것들을 정치화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전혀 마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가 죽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이 자기의 의견을 내는 또는 개인이 자기의 의견을 공론화시키는 그런 틀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저는 지방자치의 문제는
또는 교재라든지 또는 우리 그 지방자치 대학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장에서 우리가 내질렀던 함성을 우리 직장에서 또는 우리 마을에서 내질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광장에서 연대를 했다면은 마을에서 또는 직장에서도 연대할 수 있는 틀을 마련, 그러니까 지역에서 연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량을 길러줘야 되죠. 물론 이제 교재를 만들 때는 세 가지 지향점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또는 그 테크노크래스를 양성하거나 또는 지형적 친가를 만드는 그런 전문 과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이제 활동가들을 위한 그런 교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교양으로서의 교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주민들을 향한 교양으로서의 그 교재다라고 한다면은 교재의 핵심 내용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적어도 자기의 문제를 정치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역량을 함양시키는 거예요. 임파워링이라고 그러죠. 그 역량을 함양시키는 데 중점이 놓여져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은 이제 이 뭐 어쨌든 지방자치 제도 자체도 하나의 지금 아주 중요한 정치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런 교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지방 분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의 진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 시간 있으면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상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원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대 김순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미나에 우선 역사적이라는 단어를 하나 쓰고 싶습니다. 오늘 이국인 교수님 발제도 그러셨고요. 우리 한 교수님 토론을 보시면 자유민주주의가 막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외국의 이렇게 사례를 보면 그 나라의 자유가 신장되고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진보주의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때 진보주의 운동은 우리가 참 오늘 제가 이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시장님들의 횡포가 심했던가 봐요. 그 당시에 정당의 공천을 받는 시장님들의 이 횡포가 심하니까 그거를 제재하기 위한 운동이 세게 일어납니다. 그걸 진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래서 그들이 도입한 제도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대선구제라는 거고요.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는 정당 공천 배제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방정부의 시장제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인구 한 20만에서 30만의 미국 도시를 보면 75%가 시장이 없습니다. 시의회만 뽑아놓고 시의회가 행정 전문가에게 행정 집행을 맡기는 제도인데 이게 19세기 말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성과라고 봐지고요.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면 1960년대 혁신 자치 혁신체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서 중앙정부보다 오늘 우리 문 구청장님께서 중앙정부보다 잘하는 걸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상당히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도입하냐면 인권, 환경, 그다음에 민주주의 제고에 관련된 건데 1960년대 미국의 일본의 지방정부가 소위 행정절차 조례라는 걸 도입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20년 후에 행정절차법을 도입합니다. 1960년대 일본의 지방정부가 환경기본조례라는 조례를 만드는데 일본의 중앙정부는 1995년도에 환경기본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인권보호에 관한 정도를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당시를 혁신자치체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오늘 보면서 야, 지금의 우리 자치 분권 운동은 이런 예외 굉장히 복음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고요. 자, 여러분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 그러면 영국은 1215년에 마그나 칼타를 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제부터다 라고 할 만한 게 있냐. 영국은 1215년에 마그나 칼타라고 부릅니다. 소위 존왕이 세금을 거둘 때 귀족한테 이제 승인을 받고 걷겠다 하는 그 문서에 쌓아놓은 게 마그나 칼타라는 문서인데 저는 1433년에
세종대왕의 한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관료가 독점했던 정치 권력을 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한글 창제의 기본 목적은. 그러면 저는 15세기의 우리의 민주주의가 21세기의 자치분권 운동으로 완결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촛불 집회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저는 자치분권이 크게 기여하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다섯 번의 강의를 다니면서 체험한 겁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줄 거다. 그래서 제가 모 사람한테는 앞으로 모당은 영원히 정권 잡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저는 제가 경험해서 얻은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는 가장 가깝게 자치분권 대학이 또는 대학에서 수료한 사람들이 내년에 다가올 자치분권 개헌의 추진 세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분권 개헌 운동을 해야 되고 분권 개헌이 꼭 필요한데 그거를 쟁취하는 데 어떤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고요. 자, 두 번째는 저는 자치분권 운동은 우리 한 교수님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 차원으로 내려가는 게 필요한데 자, 주민자치 차원으로 내려가는데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우리 고민해야 될 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요. 공동주택에 들어가시면 입주자 대폐이라고 하는 완전한 형태의 주민자치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거든요. 자, 이거부터 원상대로 살려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뽑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저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뭐 굉장히 다양한 과제가 많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잠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뭐냐면 저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엄청난 큰 재화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의 지도자는 한 사람도 그걸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얼마 전에 서울시가 초등학교 교사를 뭐 1,000명, 2,000명인가 좀 못 뽑는다고 하는 이건 이미 다 오래전에 얘기한 된 일이거든요. 조금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용감하게 얘기했더라면 이걸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기초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주 용감하게 시장구수 구청장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 도처 영원히 못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 두 가지 좀 강하게 좀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저는 자치분권 대학이 지속 가능한 대학이 돼야 된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대학이 되려면 지금은 자치분권에 관한 기본적인 강의는 그야말로 자치제도에 관한 기본 제도와 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사업이나 그 내용이 얹혀야 되는데 이 내용은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좀 연결해라.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자치대학이 연결돼서 그야말로 새롭게 기수가 늘어나고 수강생이 늘어남에 따라서 컨텐츠 있는 강의가 계속 개발돼야지 지금과 갖고 있는 자치분권에 관련된 강의만 한정되면 내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잘 가지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 키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특히 기초가 보건복지 그 다음에 의료에 상당히 사회보장과 관련된 많은 일을 하게 되고 특히 지역종합케어센터가 좀 필요한데 이거를 읍면동 단위의 현장 인력들이 왜냐하면 이걸 고령화되니까요. 지역 주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가까운 도구 내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분권대학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야말로 21세기에 우리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우리 민주주의 정신이 완성하는 걸로 되리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역사적이라는 의미를 썼고 역사적인 의미의 세미나에서 이런 토론을 하게 돼서 저 자신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순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장호순 교수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 언론을 전공하는 학자인데요. 저 언론 중에서도 지역 단위 언론을 연구하고 뭐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 자치분권 대학 강의를 하면서 좀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는 제가 2시간이 주어졌는데 사실상 2시간 동안에 우리 대학생들 3학점짜리 14주, 15주 하는 과목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2시간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굉장히 좀 어렵고 또 일방적인 강의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식 전달 위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에 매우 그 의욕적으로 참여하신 그 수강생들에게 강의가 끝나면 굉장히 미안합니다. 좀 피드백도 받고 토론하고 자기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좀 못한다라는 것이 좀 어려운 측면이고요. 사실상 저는 이제 언론학자로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자치분권이나 지역,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고 중요하다고 판단하시지만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고요. 국가와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구속력도 강하고 소속감도 굉장히 강하지만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공동체라고 말한다면 가장 루즈한, 가장 느슨한 공동체고 심지어는 공동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내에서 우리가 이제 자치분권, 그 지역을 근거로 한 자치분권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있는 모순들을 자치분권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많은 모순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저는 이제 언론학자이기 때문에 그 모순을 자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언론이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충청북도에서 큰 홍수가 났죠. 그래서 도의원이 홍수가 났는데 해외를 가셨다가 아주 뭐 많은 분들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그 질타를 받았습니다. 제가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데 충북 청주에서 홍수가 일어난 날 저희 지역에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차를 주차해두는 주차장에 물이 잠겼어요. 다행히 그날은 제가 그 주차장에 물을 주차를 하지 않아서 제 차가 물에 잠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남 아산 지역에도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모르고 있어요. 왜? 언론에서 보도를 하질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나 특히 젊은 층들은 시장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산시장이 누군지 몰라요. 서울시장이 누군지는 알아요. 충남지사는 최근에 대통령에 출마해서 좀 유명해져서 알려지겠지만 우리 민영배 광산구청장님 오셨지만 광산구청 구민들 중에서 충남지사가 누군지는 알지만 전남지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꽤 많을 거라는 거죠. 광산구에 살지만 광산구청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수준을 갖고 있고 핸드폰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구하고 찾고 심지어는 중독이라고 하지만 지역에 관한 정보는 별로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무관심하다라는 거죠. 먼저 그런 모순들, 우리가 왜 이런 모순들이 생겼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을 하고 개선책을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체계적인 교육 자료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상호 토론도 필요한데 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두 시간 단위로는 충분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자치분권 대학에서 해야 하는 강의는 초등 고등학교 대학의 제도권 교육에 포함되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초중고 시절부터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자치에 대해서, 주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나왔다 보니까 지역에 대해서 좀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치분권대학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자치분권대학이 좀 더 체계화된다면 그런 청소년들과 젊은 층들을 위로한 여러 가지 제도권 교육과 지금 당장 제도권 교육으로 투입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 그런 젊은이들, 그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그런 좀 고민들을 해서 기왕에 우리가 지금 자치분권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의 어떤 지역의 중요성과 가치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것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관계없이 지역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 자기 지역의 공동체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주는 수단으로서 다양한 교육 방법들 그래서 그 수강생들의 어떤 수준이나 연령대나 이런 것들과 좀 맞춰서 앞으로 좀 더
정교하게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장호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인숙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마지막 승차다 보니 약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바처럼 분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 다들 또 자치라는 자치분권 얘기가 나왔을 때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그런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자치분권 대학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느낀 것은 지역에 따라서 이 수강생들의 그 열정이 상당히 편차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자체는 역으로 해석하면 자치단체장님들께서 이 자치분권 대학에 대한 열정은 충분히 크시지만 그 전달 과정에서 약간의 조금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몇 개 그 교육장에서 특히 인상적이었었던 곳은 시흥시의 1차, 2차의 기본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은평구의 교육과정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거기에서 들었었던 그런 그 느낌은 어떤 거였었냐면 이제 아까 이미 앞에서 교수님들 언급이 있으셨지만은 개인자치는 대한민국이 지난 해방 이후 70여 년 동안에 정말 부지런하게 눈부신 오늘날의 발전을 이룩한 그런 그 기저가 저는 개인자치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다들 열심히 하는데 그게 이제 지역으로 나오질 않거든요. 마을로 동네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역에서 마을에서 동네에서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에 대다수 사람들은 다들 거기서 단체장님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시의원이나 무슨 광역단체 의원님 정도로 생각을 하지 지역에서의 개인 나아가서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개인자치를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지역에서 주인이 되는 주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우리 자치분권대학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그 체계를 세워서 교육이 되어진다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많은 그런 정책 결정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그 자치에 있었을 때의 주민 자치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미진되어 있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그것은 무엇과 바로 직결되어 있냐면 바로 이제 제도적인 그런 문제점과 또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 제도적인 그러한 테두리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지난 9년 동안 상당히 답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치 제도적으로도 이 주민자치가 제대로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자치분권대학에서도 요구를 강력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지역에서 주인으로서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그런 주민이 아니라 이제 주인으로서의 눈을 다시 새롭게 뜰 수 있는 그러한 역할 그다음에 그러한 분위기가 이제 법 제도와 함께 이런 그 자치분권대학에서도 같이 마련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 이 자치분권대학에서 아까 그 저기 우정은 사무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공무원 대상으로 상당히 한 200여 명이 지금까지 그 교육 대상이 되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분권과 자치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분권은 어떻게 보면 수직적 분권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내려주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권 능력이 사실은 이제 자치인데요. 그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까 우리 그 장호승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의 이 주민들은 지역에 대해서 별로 애정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 오빠, 국민 식품, 뭐 국민 뭐 MC 이런 얘기를 국민에 대해서는 다들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이나 지방에 대해서는 다들 무관심 상태로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그 뭔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갑의 위치를 사실 을에게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내려주려면은 공무원들이 뭔가의 그런 기획 정책 기획 능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까닭에 사실 지방자치연수원에서만 그런 그 일상의 소양 교육을 하는 그런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대학에서도 만약에 공무원 대상의 교육을 한다라면 그렇듯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기획 역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넣어보셔서 그분들이 실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주민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탑다운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응용 능력을 조금 거기에 가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교육 현장에서 느꼈었던 것은 한마디로 딱 귀착하면 결국 사람이 희망이더라. 네. 이 자치분권대학에 오셨던 그 많은 수강생들의 눈빛을 보았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까 이미 그 언급이 되었었던 촛불혁명의 결과가 이제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어서 앞으로 아마 지금 멀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는 뭔가 자아를 깨닫고 지역에서 그 다음에 개인이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그 기반뿐만 아니라 그것이 개인이 이제 주민으로 나와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다라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상당히 이제 희망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전체의 대한민국 5,200만을 봤을 때에 지금의 자치분권 대학의 시작은 비록 이 조그마한 이 그 미란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2년, 3년, 5년이 되었을 때는 아주 아주 혁신적인 그러한 어떤 결과물로서 나타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 오늘 이 현장에 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보고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뿌듯하다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충남대학에서 온 육동일 교수입니다. 이 자치분권대학에 합류해서 강의를 한 너댓 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가 이제 26년, 뭐 민선자치로 따지면 22년이 됐지만 큰 성과를 됐죠. 국민이 주인이 됐고 또 평화적 정권교체의 토대가 된 큰 성과를 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전국이 아직도 획일적인 제도를 하고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것, 또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하고 있지 못한 점. 근데 그중에서도 저는 가장 큰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문제는 이 자치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가 헌법 개정을 앞둬서 지방 분권형 개헌을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그 담겨질 내용이 자치 행정권, 뭐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뭐 자치 복지권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자치 교육권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자치분권대학을 여는 이유도 자치의식을 높이고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치의식을 높이지 않으면 지방자치와 분권을 쟁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치와 분권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집단이나 세력들이 이 자치와 분권을
기득권을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기 위해서는 자치의식을 제고시키는 길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자치분권대학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토론 주제가 이제 뭐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재를 만드는 건데요. 저는 몇 번 강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교육은 철저하게 우리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에서 교육 내용과 강의 내용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강의 결과를 좀 더 심층적이고 분석,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단순히 뭐 90%, 80%가 강의 내용에 만족한다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우리가 제공해야 될 그 우리 강의 내용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수준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교육은 강사가 잘 가르친다고 해서 교육의 내용이 좋은 게 아닙니다. 피교육자가 어떤 자세와 또 어떤 요구를 하느냐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교육은 대상이 누군지 또 어떤 수준을 뭘 원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우리가 강사로 가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강사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피교육자 입장에서도 아마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강의를 준비할 시에는 어떤 대상자가 어떤 수준에서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지를 좀 강사자에게 미리 정보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그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 미래 발전의 비전과 전략, 정책, 뭐 성과 지표, 이런 것들을 쭉 봐왔는데, 그동안 제가 다닌 곳에서는 다 그게 차별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다 인간 중심, 생명 중심, 그리고 다 문화도시, 교육 경제도시, 다 교육도시, 다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양평인지 시흥인지 어디인지를 잘 이렇게 차별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런 자치분권대학에 이렇게 우리 단체장들이 이렇게 그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었다면은, 그런 정보를 잘 공유하고 해서 지역 나름대로의 독특한 창의적인 그런 비전과 전략을 통해서 그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두 분 정도 더 이렇게 청해서, 홍명 청장님. 예, 인천 부평구청장 홍명입니다. 오늘 우리 저 지방분권 지방정부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에서 총회를 열어서 우리 김윤식 회장님을 연임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제 쭉 결과를 봐도 그간에 열심히 잘했고 더 잘하라고 맡긴, 또 앞으로 전망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토론도 상당히 의미 있는 토론인데요. 우선 이제 지역과 결합하는 것들 우리 교수님들께서 참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우리 이기우 우리 교수님은 우리 부평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그 어려운 시기에 맡아주셔서 이효리의 민박에 지적하신, 예, 동네와 함께하는 그런 걸 또 잘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고, 특히 오늘 이제 이국은 교수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교수님들의 토론도 다 참 좋은 내용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 중에 이제 지향하는 바에 관점도 바꾸고 뭐 다 이런 것들 다 동의하는데, 그 관점을 바꿀 때 가치를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서로 이웃 간에 붙어서 살게 되는데, 그 이웃 도시에서는 개발을 통해서 그 개발을 또 재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그렇게 해서 세입을 높여서, 그래서 자기네 도시 안에 좀 뭐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 걸로 지향하는데 그 옆 도시에서는 그 재벌이라기보다는 이제 또 동네가 소상공인 중심이어서 그런 도시에 그 좀 더 이렇게 자영업자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거를 지향하다 보니까 양 도시가 오히려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분권대학에서 지향하는 바는 그냥 문화도시, 생명도시 이런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의 또 그 아까 뭐 민주화가 다 그런 거랑 포함이 되지만 지속 가능성 그리고 또 특히 이웃 도시와도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담은 그런 교육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멀리 떨어진 소도시의 자치분권이 아니라 같이 붙어 사는 이웃 도시들 간에 그런 것이 좀 담겨지도록 됐으면 좋겠다. 그런 지향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 한글로 이렇게 세종대왕 말씀하신 것도 많고 또 언어도 또 그런 점에서는 더 이렇게 이 참여자의 수준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예, 한편으로 저는 늘 걱정이 우리 교수님들이 그래도 여기 교수님들은 덜 하시고 또 이 강의를 하시면서 많이 예, 좀 달라지시긴 하겠지만 교재로 나오거나 또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 이제 빈민운동을 해서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저 달동네 엄마들 많이 모아놓고 지은이 총장도 모셔봤고 한명숙 총리도 모셔봤는데 듣고 나면은 차라리 옆 동네 아주 그 의견이 좀 좋은 분 의견이 더 마음에 와닿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에서 더 좀 현장의 언어들을 현장의 문제들을 더 좀 익혀서 그러니까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버텀에 그것들을 좀 담아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치분권 대학에 오시는 분들이 여성이 반 가까이 되는데 또 그 여성적 감수성이나 언어들도 맞춰서 한다면 이 분권대학에 그야말로 이거는 어디 뭐 학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점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이 연합회들이 사실 요즘에서는 참 걱정되는 측면으로 많이 갑니다. 아파트 축제들을 안 갈 수가 없어서 가보면 대체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나 거기 분위회가 장 쓰는 그런 그냥 팔도 음식 장사들한테서 돈 받아서 거기서 그냥 무슨 놀이 뭐 이런 거 하고 뭐 음악 그 노래 자랑 하는 걸로 축제를 만들어 가고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아파트 값을 어떻게 높이기 위해서 똘똘 뭉쳐야 한다고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의 이 정말 60%가 특히 도시 안에서는 그 이상 되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체를 그냥 묶어놓기만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 지향하는 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도 우리 자치분권대학이 앞으로 좀 대상을 찾아간다면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저희 인천의 경우는 남구하고 부평구가 이번 가을에 자치분권대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남구청장 안 오시긴 했지만 앞으로 구상은 남구에서도 한 뭐 100명 가까이 하겠지 50명이나 100명 우리도 뭐 그쯤 하면 그 교육 끝나고 난 뒤에 양쪽 지역에서 계속 심화 교육을 원하거나 인천의 자치분권을 위한 뭐 시민들로 꼭 한다 그러면은 그 2차 모임을 한번 해 가겠고 그럴 때는 숙박 교육을 아까 제안하셨는데 숙박 교육을 좀 하고 이럴 때 우리 지방정부 협의회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또 해 주시고 만약 안 된다면 이제 저희 자체에서 하고 또 우리 교수님께서들도 우리가 요청을 한다면 좀 같이 좀 참여를 해 주시면서 이 광역시 우리 300만 정도는 충분히 10개 군데 그중에 한 두세 개 구가 합동으로 이 2차 심화 교육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잘 듣고 또 우리 이 참여자 중에 공무원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그 애환, 기초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실제 기초 공무원들의 애환에 대한 그런 것들, 일만 시키고 명예만 이렇게 막 말로만 립서비스로만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분관대학의 교재와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면 아까 또 말을 이어서 저기 혹시 공무원이나 교육을 받는 입장에 있는 분 한 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구근 교수님 발제에서 관점의 전환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한상희 교수님의 자기 문제의 정치화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겁니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자치분권에서. 두 번째는 자치분권 얘기를 하면 되게 제도, 행정체계 이런 것들로 얘기가 됩니다. 오늘 발제에서도 그런 게 많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한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마치 그 박정희 유신독재 체제 하에서 있었던 그런 것 같은 그 흐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자치 역량을 키워가는 것하고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분권을 이뤄내는 것하고 모든 자치는 분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니까요. 대체 어느 쪽부터 손을 봐야 하는가? 엉뚱한 질문이죠. 당연히 둘 다 같이 가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은 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기 노력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게 생겨납니다. 혹 자치 분권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도 현장에서 주민 자체가 제대로 자기 역량을 갖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대체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 이구근 교수님의 일단 답변을 좀 듣고요. 또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시간 될 때까지 말씀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묶어서 뭐 이렇게. 예, 저는 현재 경북대학에 재직 중인데요. 사실은 자치 문제에 대해서는 7, 8년 전에 여기 이인숙 선생님, 김필도 선생님 다 저희들 모여서 자치 이론을 연구하느라고 좀 한동안 머리를 싸맨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좀 제가 좀 거리를 또 두게 됐고 그 배경에는 이 자치가 자꾸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과 결합이 돼서 작은 마을들이 아름답게 자라는데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희석될까 봐 많이 걱정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가 중앙집권적인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작동해왔던 이제 구조를 탈피하고 작은 단위체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어떤 다양성의 조화의 시대로 옮겨가야 되는 그야말로 분권과 자치의 시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학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적 접근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도 사람들 마음속에 의식이 인문적 소양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외형적인 자치일 뿐이지 내적인 성숙으로서의 자치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안에 꼭 좀 반영돼야 될 것들이 마을마다 동네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고 이웃들이 물건이 아니라 소중한 주체들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태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의 성장을 길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과정에 들어오지 않으면 행정적인 제도 개선만 갖고는 성숙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을마다 아까 전에 장호 선생님께서 지역이란 단어를 우리한테 너무나도 느슨한 개념이고
아직도 국가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집중적이란 말을 하셨는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지역이라는 것이 사랑할 수 없는 단위가 되어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단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은 지역이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놀이의장을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어떤 그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육은 단순히 어떤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공무원들 수준에서 머물러서 되는 교육이지는 아니라 보고 이 교육은 어린이수부터 청소년에서 노년층에까지 생애 주기별, 단계별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분권대학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2016년도 인문정신진흥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이 부분을 소위 자치활성화로 연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생애 주기별 교육과 지자체에 있는 평생교육원 등등 다양한 단위체들과 연동을 시켜서 이 분권대학을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는 말씀을 제가 좀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정도 듣고요. 오늘 지정 발제를 하신 이국은 교수님 답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들 뭐 이제 보태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냥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민영배 구청장님이시죠? 광산 구청장님이 아주 중요한 그 저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지금 질문을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각오는 하고 왔는데요. 답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점의 전환과 자치 문제의 정치화, 이것이 같은 말이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누구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 이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 자치는 우리 자치분권대학도 상당히 좀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 자치 문제를 정치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돌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년 전에 당시에 그 야당, 여당 모두가 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와 자치단체 장선거에 있어서 정당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도 우리 구청장님들도 다 그러신 줄 압니다만은 대체로 중앙에 있는 정당들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들이 다 되셨습니다. 저는 중앙 정당들이 공천하는 것이 뭐 저는 반드시 배제하는 것이 최선의 답이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다른 한 축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치 문제를 중앙의 관점이 아니고 자치의 관점에서 보텀업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치 문제화할 수 있는 정치 공간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앙 정당들이 스스로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 가서 좀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시의회에 가니까 무슨 사민당, 기민당 하는 큰 정당들의 방도 있고요. 아주 재미있는 방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만났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프라이부르크 아줌마 당입니다. 소속 의원이 한 분이신데요. 그 포겔이라고 아주 굉장히 무섭게 생긴 그 의원이신데 나중에 다른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그냥 물렁물렁한데 환경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 뭐 그 다음에 원전 반대하는 거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저 포겔 의원을 반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지금 이름을 바꿔서 민주당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하신 지역정당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약속에 관해서 이제 집권당이 된 정당이 도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정당이란 말도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자치정당,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데는 큰 관심이 없고
부평구의 의회에 진출하거나 부평구의 그 단체장을 배출해서 부평구 그 자체의 정치적인 수요에 부응하겠다고 하는 정강 정책을 갖고 있는 정당. 이것이 왜 불가능한가?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글쎄요, 그 자치분권 대학에, 부평구에서 벌어지는 자치분권 대학이면, 민주당이나 자유당이나 이런 데 소속된 의원이 나와서 발제할 수도 있겠고요. 또, 원미산당, 할까요? 원미동, 그 당, 원미동 사람들 당, 뭐 이를테면 그런 당이 나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저는 그 과정에서 그 실제로 부평구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이 탑다운과 바텀업의 관점을 대변하는 그 일종의 투쟁과 경쟁 속에서 훨씬 더 많은 교육이 더 생동감 있게 또 재미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이게 지방선거인데 헌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 지방분권형 아닌 헌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효과가 되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이기려면 지역 정당을 양성화하십시오. 그래서 민주당 민주당대로 공천하고 각 자치 정당들이 공천할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도록 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자치 정당이 양성화되기만 하면 앞서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그 지역 나름의 이 정치적인 그 소통의 장이 자연스럽게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이 우회로를 굳이 거치지 않고 많은 문제들이 직접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치가 먼저냐 분권이 먼저냐는 말씀 주셨는데, 저는 뭐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 이거요. 전략적으로 세 가지 점만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중앙집권을 가장 강력하게 쥐고 있는 우리 사회의 권력 집단이 누군지가 드러났습니다. 중앙정부 안에서는 기재부입니다. 그리고 그 기재부의 정책에 따라가지고 이 신용창출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부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결국 금융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정면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이, 자치분권이 더 나아가기 어려운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는 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문제를 직접 문제 삼지 않으면 자치를 계속할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 합니다. 자치의 조건을 다 만들어줘도 안 돌아가는 데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는 그 2년 전에 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여기 옆에 계신 두 선생님을 모시고 만들면서 1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저는 지방분권만, 자치분권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70년, 아니 식민시대부터 시작하면 100년을 초중앙집권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두면 자치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경상북도에 사는데요. 경상북도의 그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반 이상이 자치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기재부에서는 바로 이거, 자기들이 만든 이 구조를 갖고 와서 이러니 자치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자치분권 세력이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세력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도 하자는 말이다. 그 지역은 자치권을 좀 제약하거나 유보해서라도 내셔널 미니멈을 채워서 우리 국민들이 어디 살든지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건 중앙정부가 또는 국가가 해야 될 거 아니냐. 플러스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은 중앙정부가 끼지 말고 자치를 우선적으로 하자. 그것이 보충성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잘 해결되지 않는 데는 개입해서 도와주고 해결되는 데는 물러가고.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 문제를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고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불 다운사이징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 다운사이징하는 이 시대를 우리 사회 자체를 다시 조직하는 아주 천재이루의 그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합리성을 아주 높여가지고 이 기회 동안 낭비를 줄이고 어떤 형식으로 복지국가하고 자치분권이 함께 가는 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세력, 앞으로 이 세력에게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허락할 것이다. 중앙이든 지역이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 그 기초자치단체장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혹시 단기적으로 좀 이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자치정당이 출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토론을 마치고요. 또 우리 자치분권대학의 총장님이신 김윤식 그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자치분권대학의 운영을 한번 중간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지역으로 각 지방으로 내려가면 주민이겠지만 두 가지 미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지방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 정부가 나서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미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방 자치를 우리가 해오면서 이 중앙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던 것을 지방 정부가 나서니까 되더라 하는 체험을 상당히 많이 했죠. 이런 성공 체험을 앞으로 이제 살리면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가 정말 할 수 없는 것만 그런 문제만 나서고 지역 문제는 지역에 맡겨라 하는 것으로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선거만 잘 해놓으면 뽑힌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의 삶을 잘 챙겨줄 것이라는 미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챙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규정해 가는 삶, 이것이 자치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전파되고 또 아까 말한 미신을 타파하고 우리가 나서면 된다 하는 신념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주민들이 나서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자치분권대학의 교육과 교재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김윤식 그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우리 총회 때는 참석 못 하셨는데 세미나에 오늘 일자리위원회 유일하게 우리 단체장으로 모든 단체장을 대표해서 참여하고 계시는 염태영 수원 시장님 오셨습니다. 예. 예, 그동안 5개월 동안 11군데 캠퍼스에서 11개 도시에서 진행된 자치분권대학 운영 과정을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아주 내용에서부터 대상 운영 방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주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운영되는 자치분권대학 구성 및 운영 과정에 주신 말씀들 다 잘 녹여내도록 그렇게
해나갔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자치분권대학 교재편찬위원회에 또 그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교재편찬 과정 작업에도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아무튼 지난번 지금까지 이 자치분권대학 운영은 이렇게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이후에 교재 편찬 과정 또 이후 자치분권대학 운영에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내년 지방선거와 지방선거에 함께 진행될 개헌이 우리가 원했던 내용으로 원했던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연대하고 가열차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수련 잘 봤습니다. 오늘 자치분권대학 파이팅 박수!